네, 국내 시장은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어제장에서는 장 막판에 조금은 힘을 내주면서 194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2분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최용건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내 시장으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이 거래 연속 나왔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 중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의사록을 기다리면서 관망세였던 하루였죠. 외국인 기관이 말씀하셨듯 순매도를 크진 않지만 이틀째 했습니다. 각각 500억 넘는 매도를 쏟아내면서 시장에는 거래액이 워낙 취약한 탓에 이것으로도 주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하루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징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었고요. 이렇게 안 좋았던 것은 현대차가 2% 가까이 빠졌다는 거, 외국계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건 조선, 화학, 시클리컬하고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좀 피곤한 일입니다. 이래서 현대차, 삼성전자 모두 다그 시총상의 지수 관련주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외국인이 매수해주지는 않는 시장 전체 불편함이 지속된 하루였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좋았던 것은 이제 GS건설이 5% 올랐는데, 유상증자가 재무구조 개선의 기대로 다시 한번 인식되고, 거의 뭐 바닥에 거품이 다 거쳐 있는 몇년 동안에 해외에서의 소식이 들려왔죠. 이라크 공사 수주 소식 덕에 크게 올랐고요. 강관주는 하이스코나 세아제강 같은 미국 반덤핑 무혐의 판정에 상승했습니다. LG유 플러스가 4% 오르긴 했습니다. 수익성 향상 전망에. 그러나 워낙 바닥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큰 힘이 없다 보겠고요. 이래서 건조한 시장인 가운데 기대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오늘 나오는 PMI 지수를 앞둔 중국이죠. 중국에서 뭔가 적극적인 계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증시가. 그래서 상해 지수가 어제 오후장에 상승 반전했다는 것,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상해 증시는 어제 오후장에서 상승 반전은 해줬지만요. 사실 간밤에 미국에서 좀 암울한 기운들이 퍼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오늘 발표가 되는 중국의 HSBC PMI도 전에 비해서 좀 낮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악영향 없을까요? 예, 이게 중국 변수를 기다리면서 일단 보합세 내외 장 전망을 시작 듣게는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뭐 의견은 분분했습니다만 달러는 결국 강세로 흘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옐런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기존의 어떤 전망들이 현실로 나타났고요. 중국 수출이 좋아지고 유럽 개선세 이렇게 우리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데도 의미 있는 강세를 못 만들고 있는 코스피의 현실 인식이 대단히 좀 암담하다. 오늘 중국발 변수는 굉장히 결정 변수잖아요. 이걸 기다린다는 이런 걸 기다리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평범 이하의 눈높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지금 뭐 CRB, LME, 금은 가격, 이 상품 가격 강세와 함께 이머징 전반의 비율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중국의 HSBC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오늘 종목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지금 뭐 시장은 사실 뭐 경기에 대한 믿음의 균열일 수 있는 그리고 자산 배분에 있어서 신흥국이 놓여 있는 어려운 구간이 즉 시장은 없는 어떤 구간을 통과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투자는 실효성이 낮은 구간이라 생각되고요. 변수 의존적인 종목들, 시클리컬에 대한 투자도 제고해봐야 되겠죠, 분명히. 그러나 일정 무게로 지금 존재감을 꾸준하게 가져가주는 종목들, SK하이닉스, 네이버, 서울 반도체, LG, 하우시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무게 배분을 좀더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시클리컬에 대해서는 오늘 나오는 결정 변수에 의한 투자가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나 네이버, LG하우시스 등을 중심으로 좀 관심 종목 압축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최용건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